4월 6일 수요일 대놀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덱스 조직위원회가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본격적인 사전 등록에 돌입합니다. 사전 등록은 서울지부 회원인 경우 소속 구회에서 신청하면 되고 기타 지방 회원은 시덱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한예방치과 구강보건학회가 지난달 26일 제59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서울치대 진보형 교수를 선출했습니다. 신임 집행부는 치의학회 전문분과학회로서 2024년 3월까지 구강보건학 발전과 예방치과 전문의 양성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제6차 간호조무사 치과 취업 과정이 지난달 21일부터 개최된 가운데 총 28명이 과정을 이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12시간의 이론 교육과 3시간의 실습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서울시 간호조무사회 곽지연 전 회장 등이 강연해 열띤 호응을 얻었습니다. 대한구강내과학 교수협의회가 지난달 29일 온라인 정기총회를 열고 전양현 신임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회무보고 및 감사보고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대한치주과학회가 제14회 잇몸의 날을 맞아 성분도 복지관 구강보건실 개소식과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성분도 복지관 구강보건실은 낙후된 진료시설을 개선하고 구강보건교육실을 설치해 교육시설이 구비된 장애인 구강보건실로 재탄생했습니다. 피에르 포샤르 한국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가 오는 5월 14일 오스텐 본사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리빙웰 치과병원 김현철 원장 등이 연자로 나서 난치성 치과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치과의사의 장애관리를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전남대학교 병원 치과병원장에 조진영 교수가 취임했습니다. 조 신임 병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환자 맞춤형 특성화 진료센터 등 다양한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서울대 치과병원이 인체자원은행 특성화 지원사업 1주년을 기념해 제6회 구강바이오뱅크 네트워크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협력은행인 연세대 치과병원과 사과나무 치과병원이 동참한 가운데 구강 유래물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과 치과 바이오뱅크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제5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협회 대상 공로상에 김동기 전 선관위원장을 선정했습니다. 김동기 전 선관위원장은 구강보건 실태조사 사업 등 공중구강보건 사업 발전과 국민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해왔습니다. 오스템 올소돈틱스와 경북대 치과병원이 지난달 25일 임상연구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북대 치과병원 김우진 교수는 오스템 올소돈틱스의 마제스티 브라켓에 대한 출자 편의성과 재접착 강도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경북대학교 손영탁 연구원이 대한 디지털 치의학회 종합학술대회 포스터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손 연구원은 치은 연하 변연 깊이가 구강 스캐너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규명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선미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소아치과학교실 교수가 전남대에 발전기금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김 교수는 기부금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학생들을 위해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놀뉴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봉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에 공유할 어떠한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제보해 주시면 대놀뉴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자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놀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8,000원? 특곰탕은 뭐가 다른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임플란트 하면 좋은겨? 아,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오스템 임플란트.